펜션을 제가 봤는데 너무 기가 막힙니다. 일반적인 펜션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특급 호텔 같아요. 이런 감각으로 최료형 쉼터에 대해서 이제 손을 댄다는 거죠. 캠핑장도 직접 운영하고 거기에 있는 커뮤니티 시설도 운영 받으신 분들 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 1시간 10분 거리라고 했는데 겨울에는 스키장이 가깝고 여름에는 이제 오션월드가 있죠. 봄가을에는 골프장이 있고. 네, 캠핑 지역에서 오늘 나온 곳은 강원도 홍천입니다. 자, 홍천에 펜션 단지에 왔는데요. 자, 썸네일 보시면 이 펜션을 만든 분들이 최료형 쉼터 이제 농지를 분양한다고 썸네일 되어 있을 겁니다. 보시면 홍천의 올라운드 원이라는 좀 유명한 펜션입니다. 이 펜션을 이제 운영하시는 젊은 사장님들이 또 위에 땅을 매입해서 최료형 쉼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농지를 분양하는 그 사업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펜션을 제가 봤는데 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꼭 소개해드리고 또 그 위에 캠핑장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다 한번 둘러보고 마지막에 최료형 쉼터 농지 어떻게 쪼개서 어떻게 판매하실 건지 그 내용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올라운드 원이라는 펜션인데요. 지금 웹에서 보시면 약간 평지보다 낮게 들어가 있고 다 콘크리트예요. 콘크리트로 약간 거칠게 만들어진 느낌인데 저희 대표님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라운드 원 하원 대표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제가 지금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는 네네. 무슨 뭐 군용시설 같기도 하고 뭐 벙커 같기도 하고 네. 그런 느낌인데 내부에 들어갔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언제 만드신 거예요, 이 펜션을? 지금 운영한 지 한 7년 됐고요. 네. 지금 젊은 분들이 타겟층이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가족이나 아니면 애견을 키우시는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7년 동안 인기가 사그라들지 않는 거죠? 네, 다행히도 네. 인스타그램에 핫하고 저기 기름 저장 탱크 같은 모습으로 네. 되어 있는데 네. 여기 보시면 또 이렇게 잔디밭 위에 있고 해서 텔레토비에 나오는 또 그런 언덕 같기도 하고 네네, 네, 그런데 내부 들어가 보면 입이 딱 벌어집니다. 자, 이렇게 펜션 사업을 하시던 사장님인데 이미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올라운드 원은? 네네, 그렇습니다. 운영 중인데 이쪽 위 자, 드론 영상 보시면 이 펜션에서 저 위쪽으로 보시면 그쪽에 이제 부지가 쫙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맨 꼭대기에 있는 캠핑장을. 네, 캠핑장을. 그 아래쪽에 어떻게 하시는 거죠? 이제 농촌 최료형 쉼터를 네. 저희 이제 감각으로 한번 멋있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자, 최료형 쉼터를 멋있게 만든다는 거는 사실 좀 상상이 좀 안 돼요. 네네. 그 얘기는 천천히 들어보고. 네. 일단 펜션부터 좀 볼게요. 이거는 네. 한번 제가 꼭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자, 보시죠. 이게 지금 가장 큰 사이즈의 펜션이죠? 예, 예. 지금 제일 인기가 있는 객실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노출 콘크리트로 해서 지금 특별하게 외부 치장이 없습니다. 네. 튼튼하게 그냥 콘크리트로. 근데 이름 보시면 알겠지만 올 라운드 원이에요. 네, 모두 원형입니다. 곡선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 모든 곡선을 다 네. 적용해서 만든다는 뜻인가요? 지금 컨셉 자체가 저희 곡선의 미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대표님도 여기 설계 참여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지금 제일 큰 펜션인데 외부 이렇게 생겼죠. 저기가 침실입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와, 보시면 와, 이거는 제가 일반적인 펜션이 아닌 것 같아요. 자, 보시죠. 자쿠지라고 그러나요? 예, 히노키탕. 네, 편백. 네, 편백나무 탕. 히노키탕으로 네. 내부에서. 네. 앞에 전경을 즐기시면서. 네. 한시간 통창으로 네, 되어 있고요. 네. 여기는 지금, 이건 어떤 건가요? 이건 여기는 채광이 잘 되게끔 네. 하고 이제 뭐, 이렇게 거의 다 앉을 수도 있고, 커피를 한잔 하실 수도 있고. 자연광이 다 들어옵니다. 네. 밤엔 좀 어두워지고, 낮에는 그 자연광으로 환해지고, 네. 이런 느낌이 되어 있고. 자, 여기가 침실입니다. 보시면. 이게 지금 다 합판이 어떤 합판인 거죠? 일본제 지금 네. 곡선을 살 수 있는 네. 얇은 합판을 사용해서 지금 여기도 곡선입니다. 다 곡선입니다. 곡선. 네. 다 전체가 곡선이고 침대만 내려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도 한 계단이 좀 있고요. 올라가시면 주방 그리고 화장실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이거 와, 여기도 원 일단 특급 호텔 같아요. 묻지 않게. 7년째 운영 중인데 이렇게 깨끗하게 운영할 수가 있나요? 네, 지금 화장실까지 네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외부 나가시면 자, 저까지 안 나가 보겠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완전 프라이빗한 네, 펜션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숙박을 하시면 그냥 외부의 방에 전혀 받지 않고 네, 네 노출도 안 됩니다. 다 막혀 있기 때문에 네. 하룻밤에 얼마예요, 이거? 지금 평일에는 한 40만 원 돈 하고요. 네. 주말에는 한 60만 원 하는데 제일 비싼 가격이 그렇고 이제 더 저렴한 객실도 많이 있습니다.
요거보다 작은 것도 있는데요. 네. 그것도 기가 막힙니다. 네. 그것도 한번 보러 갈게요. 예. 네, 요거 한번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런 감각으로 건축을 하시고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최루형 쉼터에 대해서 이제 손을 댄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보여드리고 얼른 제가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라운드, 뭐 2라운드, 3라운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뭐 복싱 경기도 아니고 예, 이거 보시 6라운드거든요. 이게 6코시라 뜻인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것도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가보시면 저쪽으로 이제 창이 나 있는 거죠. 예. 네, 디자인 너무 예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잔디밭으로 다닐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볼 게 저쪽 끝인가요? 네, 예, 제일 마지막에 작은 평수. 네. 와, 여기는 뭐 주말이고 평일이고 꽉 차겠어요. 아, 예. 지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최룡 쉼터에 어떻게 관심을 가지신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캠핑장을 생각을 하다가 네.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실시하는 그 시책들을 보면서 네.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캠핑장이 있으니까 네. 이제 주말 농장이나 아니면 캠핑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공간을 만들어야겠다. 네, 그러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최룡 쉼터 같은 이런 게 아니면 일반 도시민들이 사실 예. 시골로 올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올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죠? 그거 외에는 그죠? 예. 그래서 아마 유일한 시골 농촌 공동화의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 일조하시는 건데 또 그게 편하게 이제 사람들이 농지를 예. 원하는 대로 구매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최룡 쉼터를 뭐 규정에 나와 있지만 예. 이렇게 뭐 도로가에 붙어 있고 예, 네? 그리고 이제 영농을 할 수 있고 예. 그런 땅을 소형 땅을 어떻게 사냐는 거죠. 농지를 그죠? 예. 쉽지 않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준비해 주시고 예. 딱딱 분양식으로 네, 한다라는 거죠. 영농도 할 수 있고 네. 네. 그 뒤에 올라가서 보도록 하고 요거까지 보고 올라갈게요. 예, 너무 예뻐서 제가 찍는 겁니다. 이게 이제 라운드 1입니다. 1호실이란 뜻이죠, 1호실. 네, 1호실입니다. 1호실입니다. 작은 사이즈. 네. 여기도 보시면, 자, 원으로 해서, 네. 지금 기름 저장고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안에 들어가시면, 이야, 여기도 기가 막힙니다. 자, 보시죠. 와, 이거. 자, 주방. 여기도 라운드로 되어 있고요. 네, 화장실. 천정. 네. 관건은 이쪽입니다. 야, 여기 물만 차있으면 지금 거의 예. 끝인데.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요거 이제 체크인 하시면 물 채워주시는 거죠? 네, 당연합니다. 미온수가 들어가는 거죠? 네, 예, 미온수세요. 자, 그리고 지금 폴링도 겹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애견 동반도 가능한가 봐요? 예, 애견 동반객실입니다. 아, 네. 기업자 형태로 되어 있지만 밖에서 봤을 때 원입니다. 네. 그리고 전용 야외 네, 테이블. 그리고 이쪽은 계곡입니다. 물소리가 들리죠? 네, 기가 막히네요, 위치가. 네, 그리고 2층까지 있네요? 예, 여기는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수영장 이제 전용, 네, 풀장으로 쓸 수 있고요. 자, 2층까지 올라가볼까요? 여긴 하룻밤에 얼마예요? 아, 여기는 그 저렴해서, 네. 지금 23만원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평이 23만원? 네. 네, 화장실, 샤워실 보시면, 호텔보다 좋은 것 같아요. 네, 특급 호텔 정도의 깔끔한 거. 7년 된 펜션인데 냄새가 이렇게 안 날 수가 있나요? 아, 이제 항상 신경 쓰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 지금 좋은 향기만 나고 있는데. 자, 올라가 볼게요. 와, 여기는 진짜 감성템이네요. 완전히 이거 안 좋아할 수가 없네요. 네, 이 모습으로 되겠습니다. 침대까지. 나가면 밖에 나갈 수 있는 거죠? 예. 됐습니다. 야, 이 테라스까지 나와 있구나, 저쪽까지. 그냥 검색창에 그냥 올라운드 원만 치면 돼요? 네, 네이버 올라운드 치셔도 되고, 인스타그램 치셔도 되고. 홍천도 있고, 저기 보니까. 아, 양평점 저기, 네, 가맹점 되겠습니다. 아, 가맹점이고. 네. 이게 본점인 거죠? 네, 본점입니다. 네. 올라운드 원, 이런 펜션을 운영하고 만드시는 분들이, 자, 위에서 이제 캠핑장도 하시고, 네. 최룡 쉼터, 네. 농지도, 그렇습니다. 쪽에서 같이 또 네. 판다고 합니다. 올라가 볼게요. 네. 네, 여기가 펜션이고요. 가운데 도로가 있습니다. 유통해서 위로 들어오시면 여기 메인 도로가 나와 있는데 네.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네. 네. 이제 다 아스팔트로 이제 포장이 되겠습니다. 아스팔트 포장이 위 언덕이 쫙 붙여지는 겁니다. 네. 여기에 최룡 쉼터가 중간 부분에 네. 22개 필지죠? 예, 그렇습니다. 총 몇 개인데 지금 선분하는 게 있다고요? 지금 41개에서 네. 지금 11개를 지금 이미 분양이 되었고 네. 저희가 이제 10월 2일부터 시작했는데 아직 반응이 좋아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다 이제 아스콘 포장으로 네. 저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차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기존에는 전원주지
전원주택 부지였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거를 지금 매입하신 거죠? 예, 예. 다 매입하셔갖고, 아, 최종 쉼터를 위해서. 그 여기 농지도 있겠네요, 지금 이제? 예, 다 농지로 되어 있고, 네. 기본 토목공사라든지 시설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하수가 다 되어 있고, 예, 전기시설 다 올라와 있고요. 배수설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분양가가 평당? 지금 80만원 되겠습니다. 그럼 8,000만원이네요. 예, 예. 8,000만원에 100평을 이렇게 파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보시면 이렇게 지금 네, 원래 그 농촌 최종 쉼터에는 이렇게 파서 깔면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 이제 보여주시려고 제가 하나 오신 거고 다 거두실 거죠? 예, 예. 저희가 이제 어차피 정화조랑 네. 그다음에 이제 전기 시설을 인입하면서 네. 다 이제 걷어내게 돼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부터 저렇게까지가 100평인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여기 저기 돌멩이인데부터 예, 바위부터 네, 이렇게가 예. 100평. 그래서 땅만 하는 게 아니라 기본 조경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주시고 모형사 맞다오신 예, 거고. 이제 여기는 뭐 농막이 됐던 아니면 그 이동식 주택이 됐던 네. 그 최종 쉼터에 맞는 조건의 건축물을 이제 네, 가설 건축물을 예. 갖다 놓으시면 되는 거고 예. 뒤에 보시면 이렇게 캠핑도 할 수 있게끔 네, 이런 공간에 아 여기가 지금 영농할 수 있는 그렇죠. 텃밭까지 예. 네, 이렇게. 아, 샘플링 해놨습니다. 모델하우스처럼. 네, 요런 형태의 단지가 여기에 22개가 지금 남아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쭉 지금 저까지. 네. 여기 라인이랑. 예. 요 밑에 라인인가요? 지금 단지 수로는 지금 5개 되겠습니다. 아, 여기 5개. 하나, 둘, 저쪽에 3개. 3개. 2개. 네, 3개. 네, 이 아래쪽은요? 네. 보시면. 이야, 전망은 상당하네요, 여기. 그죠? 여기 아래쪽도 되는 건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저 아래쪽까지. 아래쪽도 다. 자, 여기도 분양하는 안지고, 여기도 최종 쉼터. 총 합해서 22개. 예. 그죠? 저 위는 캠핑장이죠? 예, 위에는 캠핑장이 있습니다. 캠핑장은 직접 운영하시는 거죠? 캠핑장도 직접 운영하고, 거기에 있는 커뮤니티 시설들도 다, 분양 네. 받으신 분들 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요 정도가 지금 100평 공간에, 최룡 쉼터의 기본 사이즈입니다. 건물을 갖다 놓는 거는 이제 재량껏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소비자가 네. 이제 알아서 구매해서 갖다 놓든. 구매해서 놓으셔도 되고 네. 저희가 지금 디자인하고 있는 농막이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완료되면 이후에 지금 오픈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 일단 사무실 가서 예, 예. 뭐 컴퓨터 이미지를 한번 볼게요. 예. 근데 그렇게 되고 여기 구매하시는 분들의 특전이 있다고 예. 하는데 지금 아까 봤던 펜션 네. 거기를 1년에 지금 1년에 5박 아, 5박. 예, 그다음 숙박권 주시는 거예요? 예, 숙박권 이용하실 수 있고, 네. 캠핑장도 1년에 5박. 그러니까 총 20회입니다. 아, 총 20회? 네. 2년간 네. 네, 20박을 쓸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렇게 혜택이 있다. 네. 네, 같이 하시니까. 네, 그런 게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패스는 나중에 거둘 거지만, 네. 이렇게 갖추어진다. 자, 전망은 이렇게 나옵니다. 네. 여기 강원도 홍천입니다. 비발디 파크. 네. 그래서 5분 거리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뭐 골프장이나 아니면, 유휴시설들, 네. 관광지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홍천군 네. 서면 구럽 솔골길 네. 117 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색창에 네. 올라운드원만 쳐도 네, 올라운드 홍천에 위치가 나오거든요. 네, 그 바로 위기 때문에 네. 그 펜션만 치고 오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의 최룡 쉼터가 가장 퍼펙트하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네. 거죠? 네, 그래서 평당 80만원에 네, 그렇습니다. 네, 100평 전기, 정화조, 네. 그다음에 지하수까지 다 한 금액이 80만 원. 자, 근데 이제 주차시설까지 포함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차시설 어떻게 차가 들어오나요? 네, 여기 이제 4m 도로로 확보가 되고 도로. 네, 그게 조건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도로에 붙어 있어야 될 거. 네. 근데 저의 핵심이 뭐냐면 일반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인들이 이 작은 땅을 그렇죠. 작은 농지를 살 수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거기에 도로까지 인접한 그 땅을 해서 영농의 의무까지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을 갖춰서 딱 분양하시니까 예, 찾으신 분들에게는 좀 약간 좋은 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위치도 좋고 네. 네. 서울에서 1시간 10분? 예, 1시간 10분 정도 네, 강원도 홍천 비발디 파크 네. 인근입니다. 자 여기가 지금 제일 위쪽 맨 꼭대기 캠핑장이 들어설 곳인데 여기 몇 평 정도 되죠 캠핑장이? 여기는 총 두 개 단지로 지금 6,000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000평? 예. 오 사이트가 꽤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넓은 공간을 드리기 위해서 네. 이제 캠핑 사이트는 23개 23개? 글램핑은 8개 글램핑 8개 네. 언제쯤 대략 지금 완공이 될까요? 지금 예정은 네. A단지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월 말에 네. 예정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2단지 같은 경우는 내년 5월 달에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오는데 네. 수영장 네 사우나 사우나가 들어오는데 네. 최룡 쉼터 분양 받으신 분들이 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예, 거죠? 무료 이용하실 수 있고 네. 다른 편의 시설은 매점도 있으셔서 네. 이용하시면서 충분히 편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아 여기 되게 넓군요 이 안쪽이. 네. 와
이러면 이제 캠핑 여기서 하게 되면은 와 뷰를 좀 보시죠. 자 이런 뷰인데 와, 너무 조용하고 자 고요만이 예 조용하게 있습니다. 산만 있고 평지가 쫙 있습니다. 네. 자 저게 펜션이 보이죠. 요 아래쪽까지 캠핑장이죠. 예예 예. 캠핑장이고 요 아래층 다음 층이 이제 체류용 쉼터. 예 맞습니다. 와 뷰는 이런 뷰가 나옵니다. 이제 포장지에서도 이제 올라오셔서 시설 이용하시면서 이 뷰를 다 즐기실 수 있어서 네. 예, 많은 즐거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사무실에 왔는데 여기가 지금 아, 분할도입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서 있는 위치가 어디죠? 아, 현재 저희 여기 31번. 네, 아, 여기 지금 네. 저희 있는 거고요. 네. 네, 우리가 지금 보면 최룡 쉼터가 어느 쪽이에요? 지금 여기 캠핑장이고. 예, 네, 입설도에서 18번부터 네. 예, 41번까지가 아, 최룡 쉼터 네, 들어간 거고. 예, 여기 위에는 다 이미 분양이 끝났습니다. 여기 다 끝났고요. 예, 여기 다 끝났습니다. 네. 이미 끝났고, 뭐 알리지도 않았는데 끝났어요, 벌써. 와, 관심도가 상당히 높군요. 그리고 이제 펜션이 이쪽이죠. 예, 펜션이 약간 여기에 펜션이 있는 겁니다. 예. 올라운드 펜션이. 평당 80만원에 예. 네, 8,000만원 분양하니까. 보셨던 대로 모델하우스에서 이제 뭐 마음껏 예. 갖다 놓으셔도 되는데, 그 최룡 쉼터 모델도 갖고 계신다고요? 예, 와, 볼까요? 자, 네, 지금 보시는 조감도는 네. 저희 이제 캠핑장과 이제 최룡 쉼터가 네. 같이 복합으로 있는 전체 모델이 되겠습니다. 저 위가 캠핑장이죠? 예, 맨 위가 캠핑장. 맨 위랑 네. 그 두 번째 단지는 지금 캠핑장이 들어서 부지고 네. 네. 지금 그 밑에 단지부터 여기가 이제 최룡 쉼터. 예, 여기,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 예. 여기까지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가 최룡 쉼터. 여기 위에는 캠핑장. 예. 네, 이렇게 돼 있네요. 가까이에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캠핑장 시설들 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거. 네. 뭐, 여기 이제 놀이터, 네. 사우나, 수영장. 네. 매점까지. 네. 편의 시설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아, 요런 식으로 지금 원래 건축도 예정인 거예요? 네, 이제 원하시면은. 네. 이제 옵션 사항으로 이제 저희가 뭐 기성품을 들여오셔도 되고. 네. 아니면 저희가 이제 원하시면 설치까지 해드리는데. 원가로 저희가 여기서 뭐 남기거나 그러진 않고. 예. 아, 라운드도 있네요 또. 네, 원형도 있고. 네. 네. 라운드 좋아하시니까. 네. 아, 요런 식의 컨셉이 된다는 거죠. 요런 옵션은, 요런 건축물은 얼마 정도 옵션 생각하세요? 지금 뭐 폐형대별로 틀리지만. 네. 가장 저렴한 건 3,000만 원. 3,000만 원. 그리고 이제 10평짜리는 지금 한 5,000만 원 내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저렴한 걸 하게 되면은 3,000만 원에 땅값 8,000이니까 네. 한 1억 2천 정도에 네, 그렇습니다. 최룡 쉼터가 완성이 되는 거네요. 네, 네 올라운드 원 네, 최룡 쉼터까지 이제 분양하는 소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몸만 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사업하시는 분들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네, 세팅해 놓으니까 땅 구하러 다니지 마시고 여기서 있는 데서 세팅해서 최룡 쉼터 방식으로 분양하는 건 제가 처음 소개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네, 네. 네 처음이신 것 같은데 젊은 대표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위치가 이제 서울 1시간 10분 거리라고 했는데 네. 주변에 지금 비발디 파크가 있죠? 예 지금은 이제 이름이 소노로 바뀌었는데 네. 차량 5분 거리입니다. 최룡 쉼터 이용하시면서 겨울에는 스키장이 가깝고 네. 여름에는 이제 오션월드가 있죠. 네. 그리고 봄가을에는 골프장이 있고 골프장 근처에 굉장히 많죠. 예.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몇 군데가 넘게 있어요. 몇 군데 넘게 있죠. 네. 네. 건물까지 한다 그러면 한 1억 2천 선. 1억 2천 선. 네, 만약에 뭐 건물은 네. 뭐 알아서 갖고 오신다고 하면 조경이나 건물 옵션으로. 네. 알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측 상단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이로 전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